자, 밸런스 볼을 이용한 다섯 번째 동작은 저희 사이드 니 업점프 동작으로 들어갈 거예요. 먼저 측면에 서주시고 오른 다리. 무게중심 오른쪽 다리 실어주세요. 왼쪽 다리 가슴 쪽 당기고 터치 앤 점프. 다시 당기고 터치 앤 점프 동작 들어가 볼게요. 시작! 자, 왼쪽 오른쪽 무릎 당길 때 머리가 뒤로 넘어가면은 뒤로 넘어질 수 있어요. 머리 조심하시고 상체 숙인 상태에서 진행할 거예요. 이쪽에서 했네요. 자, 시작! 이러면서 머리 조심하시고 상체가 살짝 숙여져 있는 상태에서 진행할 거예요. 살짝 스쿼트 반만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접었다 내린다는 느낌으로 뛸 때도 완전 유산소 밸런스에 밸런스 볼에 체중이 실릴 수 있도록. 연수 씨, 다리가 제 맘대로 안 움직여요. 맞아요. 점점 내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느낌. 다리가 점점 무거워지면서 뭐야? 어디 가? 안 들릴 거예요. 다시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한 번 더 여섯 하고 잠깐 잠깐 쉬고 갈게요. 아 진짜 확실하게 유산소 되죠. 와 앞에 동작들은 약간 이걸 위한 워밍업 동작이었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게 왜 유산소지 했던 분들도 이 동작 하시면 아 유산소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. 자, 호흡 고르게 계속 유지해 주시고요. 자,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. 괜찮으시죠? 왜 이렇게 화가 나지? 자, 다음 저희를 위한 운동입니다. 파이팅! 시작! 점프! 무릎 당겨오면서 하체 힘 힘들긴 한데 재밌어요. 그렇죠? 네. 약간 방방이 타는 느낌? 근데 유산소 할 때 진짜 힘든 건 편안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유산소를 말하는 게 제일 싫거든요. 연수 씨, 여러분들 저 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연수 씨, 망아지야 왜 이래? 몰라. 이렇게 자꾸 되고. 맞아요, 맞아요. 진짜 이렇게 될 수 있어요. 이럴 때는 그냥 쉬었다 가는 게 좋아요. 오히려 발목이 무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호흡 한번 가다듬어 주시면서 휴식해 주시고 여러분들 물 한 모금 드시고 잠깐 안정 취했다가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후, 자 반대편에서부터 진행해 볼게요. 자 준비해 주시고 시작!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호흡해 주세요. 자 무릎 계속 당겨주면서 하체 힘 들어올 수 있게 자, 확실하게 뛰는 동작에 있어서 지방이 이만큼 타는 운동은 없어요. 계속 움직여주셔야 돼요. 자, 쉬운 운동 하나도 없어요. 계속 움직여주세요. 자, 김영 씨 웃으면서 잘 웃네. 계속 웃어야 돼. 웃어야 돼. 웃어야 돼. 단지해 주시고 내 다리가 내 맘마 네 번만 하나 둘 셋 넷 휴식할게요. 호흡해 주시면서 잠깐 다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다섯 번째까지 맞춰봤는데 어떠세요? 아, 네, 그만. 오 마이 갓. 이렇게 빨리 황급히 다섯 번째 동작 마무리해 볼게요.